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아까 MCN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MCN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 작년 한 해 동안 이 업계에서 MCN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쉽게 얘기해서 1인 미디어, 1인 창작자 분들의 기획사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그 산업이 뭐 워낙 해외에서 많은 투자를 받고 한국에서도 그 신호탄을 알리고 하면서 아,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돈이 좀 되나 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시장이죠. 근데 뭐 결국은 뭐 그 본질적인 것은 이제 미디어 생산의 주체가 보다 더 예, 개인인 것 같고 개인이 사실 가지는 영향력이 그만큼 이제 커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뉴스 콘텐츠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콘텐츠 파트너십이라는 업무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그 방송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개인 창작자 중에서도 이제 좀 큰 창작자들 그 창작자들을 이제 그 같이 도와주고 관리하는 MCN 회사들을 미팅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유튜브에서 더 돈을 많이 버시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예, A picture is worth 예, 무슨 words?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뭘까요? 1000이 1000이라는 1000 맞습니다. 1000이라는 있죠? 한국에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비슷한가요? 말 한마디 천냥빛도 다른 것 같죠, 그렇죠? 어쨌든 예, 그 사진 하나가 담고 있는 그 어떤 함축적인 의미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텍스트로 굳이 풀면 어마어마한 양을 풀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관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1분짜리 영상은 그렇다면은 몇 개의 단어로 풀 수 있을까요? 이거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네. 제가 지금 만든 게 아니고 외국의 리서치 기관에서 한 거예요. 대충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네? 얼마요? 크게 크게 밀리언이요? 네 밀리언, 백만이죠 그쵸? 또 왜 밀리언이요? 그냥 그 정도? 1000 하니까 그 다음 1000은 1리언이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비슷했습니다. 네. 180만, 네. 1.8밀리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도대체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봤더니 그 아까 처음에 제가 사진 한 장이 1000개의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 영상이 보통 1초에 몇 프레임으로 되는지 아세요? 뭐 사실 그것도 다르고 요즘에 그쵸? 그냥 30프레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1초에 30프레임이잖아요. 30장의 사진인 거예요. 한 장에 천 단어였잖아요. 1초에 30 곱하기 1000 하면 얼마 되죠? 3만이죠? 네. 맞나요? 30 곱하기 1000. 네, 3만. 곱하기 60초죠? 그러면 180만이 되죠. 네. 뭐 그런 수치로 그렇게 해서 나온 그냥 사실은 숫자 누르면 분명한 숫자이긴 한데 실제로 뭐 180만 단어로 표현된다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2014년에 이제 어떤 리포트 아니면 How Video Will Take Ove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될 것인가 라는 이제 하나의 뭐 연구 리서치에 등장했던 단어였고요. 이 말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하나가 담고 있는 사실은 그렇죠. 텍스트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가 그만큼 많다라는 걸 반증할 거고요. 앞으로의 많은 정보들이 사실 영상으로 많이 소비될 것이고 실제로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동영상으로 되고 있고 그만큼 동영상 제작과 편집과 유통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하는 이런 환경을 같이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널리즘에 있어서도 영상이 동영상이 가져가는 의미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도 이미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꽤나 깊이 있는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정보성이 짙은 때로는 굉장히 오락성이 강한 이런 뉴스 콘텐츠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지금 현재까지도 많이 찾아보시고 또 직접 뭐 만들어도 보셨겠지만 앞으로도 관심 갖고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뉴스 콘텐츠를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뉴스 파트너 분들에게 전 세계 있는 뉴스 파트너 분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 제가 몇 개 추린 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 9개만 좀 골라본 겁니다. 하나씩 한번 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독해가 시작됩니다. Cultivate conversation. 예.
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대화를 만들어내라는 게 중요하죠. Conversation. Keep it real이라는 게 뭔가요? Real이라는 게 뭔가요? 여기 보면은 Real Personality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나의 그 실제 거기에 등장하는 이게 내가 뭐 리포팅을 하든 그렇죠? 뭐 나레이션을 하든 유튜브에서 실제로 크게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꾸며진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 스크립트 써주고 연기하는 자신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교감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렇죠? 그 채널을 계속 찾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 컨텐츠를 당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 뉴스 컨텐츠를 전하고 있는 그 개인의 진실된 모습이 예, 전달되는 형태.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벌지라고 하는 예,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은 그 여기에 마르케스 브라운리라는 실제 유튜브 탑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는 원래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종 그 기기들에 대한 그 리뷰를 하는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크리에이터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채널에서 같이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뭐 미디어와 관련된 또는 기기와 관련된 테크와 관련된 혹시는 뭐 그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이제 합작 모델을 하고 있는데 어떤 크리에이터인지 제가 보시면 평상시에 원래 Hey guys, I'm PhD here. We all know plenty of smartphones come out every year. Clearly 2015 was no exception to that rule. 완전 스마트폰이 중요한 거예요. One-stop shop for picking one. This video will hopefully give you all the information you need. 2015년에 나왔던 스마트폰들은 물론 다들 알 수 있겠지만 다 모아서 하나씩 리뷰로 So all the smartphones released during 2015 영상은 아니고 이 영상은 카테고리별로 예를 들면 카메라에 있어서는 어디가 뭐 있고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도 평상시에도 그 기기와 관련된 많은 영상을 뽑아내고 있고요. 구독자를 보시면 320만 가까운 사실 굉장히 꽤 큰 예, 채널이고 영상도 100만 이상 조회가 됐어요. 올린 지 얼마 안 된 영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쪽의 전문가인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뭐 스폰서로 영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에 있어서 파고 또 그거를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공감을 샀을 텐데 이 부분을 예 이제 미디어에 같이 녹이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바이스 아마도 잘 아실 그 바이스를 보시면 쉐인 스미스라는 엄청난 인물 그 사람의 그 어떤 개성과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 또 인터뷰하는 방식, 이런 그런 캐릭터가 사실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아무도 가기 어려울 것 같은 곳에 가서, 또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런 정말 저돌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반하고, 그 사람 말에 이제 신뢰를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강하게 볼 거고요. 아마 저도 사실은 찾아보면서 알았지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은 역시도, 계속 본인의 이제 유튜브에서 생방송 쇼도 하고요. 나름의 이제 관점을 갖고서 굉장히 강한 거의 논객에 가까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의 어떤 성격과 이런 그 캐릭터가 사실 유튜브에서 팬덤을 형성하냐 안 하냐 그 채널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뉴스 제가 만들어내는 이 뉴스의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사실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들어낸 컨텐츠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같은 채널이라 하더라도 네. 물론 이제 대부분은 하나의 채널에서 크게는 좀 비슷한 유형의 인구 통계학적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을 가져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때때로는 이제 새로운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 이거는 좀 뭐 20대 남성 향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하여금 이제 채널을 끌고 들어오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어떤 니치한, 예,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취향이 저격되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존재하죠. 글로벌 사이클링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은 그 사이클링에 관해서는 정말 뭐, 예, 전문 채널이고요. 이 i5TV는 지금 이름이, 채널 이름이 리빌이라는 걸로 바뀌긴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미국의 마약 이슈를 다루는 어떤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과거에 그 인터넷 유행 어떤 짤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차용한 건데요. All your 원래는 base였어요. 너의 기지는 are belong to us에서 사실 문법적으로 틀렸죠, 그렇죠? 아가 빠져야죠. All your base belong to us라는 이제 그 원래 인터넷 짤방이 있었는데 그거를 차용을 해서 이걸 갖고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의 그 마리화나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영상인데 안 볼 수 없겠죠? Pass 마리화나의 은호입니다. 그래서 마리화나가 내나 이렇게 약간 압수하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원본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그쵸?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죠? 저도 몰랐어요. 이거 패러디도 되게 많습니다. 오리지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들어볼까요? 제가 게임 이름 까먹었는데 특정 게임에 등장했던 그 영상입니다. Someone set up on the bar. We get signal.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당시에 또 이제 나름 퍼져 나갔었답니다. Fine gentlemen, all your data belong to us. You are on the way to destruction. What you say? You have no chance of surviving your time. 이렇게 하고서 뒤에 물론 이제 이것만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얼마나 많이 획득이 되는지 그러니까 음악을 밑으로 계속 깔면서 예, 뭐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연히 이렇게 뭐 니치한 좀 이렇게 그 관심사를 공략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버즈피드 모델 같은 건 사실 누구나 봐도 좋아할 만한 다양한 이제 리스트 형태, 리스트 크리라고 하는 거를 차용을 해서 좀 이렇게 접근성이 좀 용이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새로운 시청자를 확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우리 원래 웹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던 유저들이 있다면은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상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뭐 그 버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의 홈페이지 안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주고 또 채널로 오게 막 이끌고 또 구독을 유도하고 하는 형태로 계속 그 영상을 통한 뉴스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내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내가 뭔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에서 미얀마에 가서 그 거기 강제 수용소를 갔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고 나서 이 영상을 갖고 지금 아까 여러 뭐 그 보신 이제 그런 채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갖고 같이 좀 다뤄달라라고 하면서 그 뭐 유튜브 네이션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영상 올리지 않지만 유튜브 네이션이라는 데나 더 영턱스라는 아까 그 저기 오른쪽에 있던 그 남자분이 하던 그런 이제 채널이나 이런데 이제 그 소스를 주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만들어내름을 통해서 오디언스, 그러니까 시청자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영상을 유통을 할 때 가능하면 쉐어러블하게, 그죠? 그 공유하기 좀 좋게, 공유하고 싶게끔 만들어서 유통을 해보라는 얘기인데요. 아메리칸 프리덤 인스티튜트라는 뭐 저런 곳에서 더스틴 호프만과 관련된 영상을 올렸어요. 뭐 그냥 그렇게 올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투시라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그 투시라는 영화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었는데 뭐 저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업볼드라는 데서 새로 임대를 하면서 제목을 다르게 가져갔어요. 더스틴 호프만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뭐라면서
모든 여성이 슬프게도 다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뭔지를 알려주지 않고 예, 그 설명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라는 이제 제목과 함께 좀 슬퍼 보이죠? 이건 이렇게 인베디드 플레이어 이제 다는 순간 사실 없던 주의수가 갑자기 또 그 살아나는 예, 죽었던 영상도 사실 살아나게 하는 게 이런 제목과 또 미리 보기 이미지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훨씬 사람들로 하여금 공유할 때 야 이거 한번 봐봐 라든지 뭔가 공유할 만한 상황 같은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신경을 써서 하는 작업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같이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죠. 예시인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이 저라고 생각하시고 네 개의 미리 보기 이미지 중에 제가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네, 어떤 거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A라고 생각하시는 거 A. A 조금 있으시고 B. B가 좋다. B가 A가 뭐가? B 좀 있으시고 C. 네, C는 항상 아무도 없었어요. D. D가 많으시네요. 네, 역시 어려운 문제죠. 자, 이렇게 작게 하면 어떤가요? 이러면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D가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아지는 순간 아까 B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 뭔가 정보를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책도 있고 책에 실제로 Fun with Hand Shadows라고 해서 뭐 손 그림자 갖고 뭐 전환하기 위해서 아 어떤 영상인지 충분히 이제 예측이 되는. 하지만 이렇게 작게 하는 순간 저게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좀 이목을 끌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비되는 예, 이미지가 사실 더 눈에 와닿을 거예요. C는 뭐 알기 어렵고요. A는 물론 호기심이 뭐 A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조금 더 많은 정보와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죠. 표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미리 보기 이미지예요. 그 영상을 많이 안 올려보셨다고 하시니까 아마도 알기 어려우시겠지만 미리 보기 이미지를 파일을 따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상 올리면은 보통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영상에 나왔던 화면 중에 네 개가 자동 추천되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올리면 사실은 아주 매력적인 미리 보기 이미지를 뽑기 어렵죠. 그래서 별도의 그 사이즈에 맞는 이미지를 만드셔서 사실은 올리는 형태로 다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영상이 발견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상이 발견되는 사실 루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상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영상과 관련된 다른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영상이 추천되어야 되는 그 두 가지 경우에 사실 여러분의 영상이 발견이 될 텐데 그 두 경우 모두 미리 보기 이미지를 다 보고서 클릭을 하게 돼 있어요. 미리 보기 이미지가 이렇게 좀 희멀건하고 힘도 없고 그렇죠? 초점도 안 맞고 별로 재미도 없고 이게 다 반대말입니다 지금. 재미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 선택될 확률이 적겠죠. 그리고 선택을 만약에 계속 안 받게 되면 유튜브가 아, 이 영상은 별로 선택될 만한 영상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추천을 덜 해주는 예,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걸 악용을 해서 뭔가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이미지를 넣으면은 내가 선택이 잘 되겠구나 생각해서 영상과 전혀 상관없는 그죠? 이미지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도움이 될까요? 클릭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처음엔 그렇죠? 근데 눌렀어요. 뭔가 내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인 것 같아서 눌렀어요. 근데 영상이 그게 아니에요. 처음 10초를 봤는데 나옵니다. 나오면 조회수로 카운팅도 안 됩니다. 10초 이내 일찌감치 나와버리면 조회수로 일단 카운팅도 안 되고요. 그런 이탈이 많으면은 아, 이 영상은 지금 좋은 시청 경험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다음부터 추천을 안 해줍니다. 네. 잠깐 뭐 클릭 잘 받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 나와있지만 accurate. 네, 정확한 당연히 이 영상에 대한 충분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뭐 기본이지만 그 위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띄고 재미있는 미리 보기 이미지를 가져갈까 하는 것이 그 고민이 예, 또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 이게 바로 떠버렸네. 네 원래는 여기 이 제목이 가려져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제목을 저기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죠? 이 사람의 제목을 좀 재밌게 놨어요. How much does a shadow weigh? 예, 그림자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이런 식의 이제 흥미 유발하는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미리 보기 이미지 질문 아니 질문이네 제목
또 밑에 달려있는 이런 설명들, 여기엔 보이지 않지만 태그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데이터 관리가 사실 영상을 만들고 나서 그냥 빨리 올리고 대충 올리고 저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뭐 영상을 만드는 작업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항상 이런 식으로 뭐 질문 형태로 다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어떤 FM적인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 사람 마일리 사이러스는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시면 마일리 사이러스 We Can't Stop이라는 마일리 사이러스는 이제 유명한 여가수죠. We Can't Stop이라는 노래에 대한 패러디라는 걸 패러디 대응적으로 표현해요. 패러디인 거예요. 그렇죠? 사진을 봐도 왠지 패러디일 것 같아요. Key of Awesome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자기만의 이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자기만의 이제 그 촬영 만드는 프로그램 이름에 무려 74번째 로 이제 마일리 사이러스 We Can't Stop 패러디가 예, 나온 거죠. 그러면 이런 제목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요. 일단은 정보도 충분히 주면서 와, 이 사람은 뭐 한두 개 어떻게 우연찮게 만든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라 내가 눌렀을 때 꽤나 완성도 있는 걸 볼 가능성이 크겠구나라는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들죠. 예, 실제로 조회수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목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이거는 또 살아있네 애니메이션이. 또 제목에 대한 한 가지만 더 예를 말씀드리면 11초짜리 영상인데요. 11초짜리 별거 아닌 영상인데 이게 뭐 지금 300만 넘어가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특이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팀 덩컨이 동선수죠. 팔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다. 네. 이게 뭘까 이게? 영상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심어왔습니다. It's changed and adapted. To the changes in the Halloween this time, and our great competition has won him to play. 네, 이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영상을 여기에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닮으로써 살린 거예요, 그렇죠? 제목이 가지는 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shareable 콘텐츠 이런 것도 사람들과 공유하기 좋게끔 잘 잘라서 놨지 않습니까? 쉐어러블 콘텐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메타데이터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이 이 유튜브에서의 그 창작 활동을 해나가실 때 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경쟁자가 아니라 조력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어떤 선형, 리니어 TV인 상황에서는 시간이라는 걸 놓고서 싸웁니다. 그렇죠? 시청률이라는 걸 놓고 싸우고요. 하지만 유튜브는 대부분이 주문형 생산 비디오, 즉 VOD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놓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즉 지금 동시간대에 내 시청자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같이 뭔가 협업을 하면 훨씬 더 재밌는 걸 만들 수 있는 조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창작자분들이 실제로 같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이게 생방 그 아프리카 TV도 이제 뭐 그 온라인 비디오의 또 다른 축을 특히 생방 쪽에서 강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좀 다른 문화예요. 아프리카 TV는 합방이라는 걸 해요. 방송이고 근데 합방을 하면은 그 동시간대 시청률에서 그 시청자를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런 이제 굳이 꼭 실시간 혹은 뭐 본방사수 이런 개념이 없는 이런 VOD에서는 협업이 많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V소스라는 이제 과학과 관련된 영상을 재밌게 만드는 채널과 Truth Loader가 같이 뭐 라이브를 하는 뭐 장면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 Hangout on Air라고 구글 플러스 Hangout on Air라고 동시에 10명이 그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뭐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들을 예,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꼭 비단 유튜브 채널 간이 아니라 혹은 그 어떤 뉴미디어 채널 간이 아니라 전통 미디어와의 협업도 가능한 것 같아요. 버스피드와 CNN이 같이 만들고 있는 CNN 버스피드라는 채널이 있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CNN 버스피드라는 채널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버스피드가 만드는데 그 버스피드가 만드는 소스가 CNN 영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CNN 얼마나 재밌는 소스들이 많아요. 하지만 CNN이 그거를
온라인의 어떤 유통 느낌을 잘 살려서 편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노하우 있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버스피드는 그런 걸 잘하죠. 대신에 소스는 많지 않아요.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되고 제작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과거의 미디어에 재밌는 소스들을 갖고서 이거를 재편집해서 CNN 버스, 심지어 채널도 저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만드는 이러한 시도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Occult Celebrity 인터뷰라 그래서 그동안 CNN이 했던 인터뷰 중에 왜 유명 연예인들 보면 가끔 좀 정신이 또 희한한 좀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때로는 생방으로 나갈 때도 있을 거고 그런 그런 푸티지만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재밌어요. 보세요. I'm on a mission right now. It's an operation actually to right some terrible wrongs. Again, it's completely confidential. I'm not going to be able to talk about that. It's completely confidential, and it was a confidential settlement. It's completely confidential. 뭐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예. Did you hear the question? There's chapters about.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원래 개인이 하려고 하면요 어떤 문제가 될까요? 당연히 저작권 문제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뭐 그걸로 바로 뭐 소송을 가거나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일단 내가 열심히 나름 찾아가지고 창작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화를 전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경우에 대부분 뭐 차단을 해버리면 아예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요. 여기에 이제 광고를 붙일 수가 있어요. 원 저작자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긴 한데 그 수익을 내가 다 가져가 버리면 이거 열심히 편집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냥 노동만 한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저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아카이브에 있는 이런 것들을 줄 테니 이거 갖고 좀 재밌게 해다오 라는 것들. 아, 뭐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국내 방송사하고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카이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누군가가 재밌게, 그쵸? 다시 재편집해주면 사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스토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작비가 많이 안 들면서, 그렇죠? 다만 방송사에는 이거를 온라인에 맞게 사실은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노하우가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한 겁니다. 뭐 이렇게 서로 저기 그 교류하는 경우는 많고요. 보시면 뭐 여기 Z프랭크라는 채널은 BBC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서로의 채널로 뭐 연결을 시켜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면은 뭐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뭐 이런 것들 아마 보셨을 텐데 이제 과거에 PC 시절에는 그게 더 많았고 요즘에는 우측 상단에 I자라고 조그만 I자 동그라미가 표시되면서 유튜브 카드라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 그런 형태로 다른 영상으로 이렇게 좀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들을 잘 쓰면은 서로 간의 채널로 이 채널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은 여기에 또 더 풀 버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하면서 크로스 프로모션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 넘어가고 자 다섯 번째는 시청자들과 인터랙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만들어내는 어떤 콘텐츠를 내가 공급자이고 그 사람이 수용자이고 소비자이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나왔던 단어가 뭐였습니까? 대화였어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상을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또 그 영상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피드백이 없으면 피드백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 뭐 물론 그냥 댓글에 댓글을 남기는 형태도 있겠지만 개중에 좀 유의미한 댓글은 끄집어내서 다음 영상에 집어넣어주기도 하고 혹은 그 댓글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쵸? 예, 당연히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댓글도 읽는구나 또 관심 있게 보는구나 할 겁니다. 채널에 사실 채널 예고편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예고편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이다라는 걸 소개하는 사실 이제 영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채널을 구독하고 있지 않을 때 이 채널은 그렇게 안 해놨는데 원래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예고편 같은 게 하나 크게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채널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I'm Matt Sampson, and you're watching the Weather Channel on YouTube.
our award-winning, comprehensive, and exciting weather coverage is all right here at your fingertips. Listen to that. We've got meteorologists in the field, Mother Nature's fury, expert analysis, and more than a little fun thrown in as well. So don't 자기 날씨 채널이 좀 재밌다는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유튜브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죠? 예, 이런 채널도 흔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튜브의 시청자를 배려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무슨 어떤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지만 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직접 얘기하는 이런 포맷들을 차용을 해가지고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뒤에 이걸 또 먼저 보여드리면 소스패드란 데서도 영상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영상들을 그 보려면은 보통 모바일에서 이제 밑에 나오죠. 다음 동영상, 추천 동영상 이렇게 이제 찾아볼 텐데 내 영상이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죠? 내 영상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아, 이게 다 잘 봤어요. 그럼 그 다음 영상을 보려고 할 때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는 그 채널에 있는 영상을 추천을 해 주고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아무도 그다음에 이 사람 채널 영상을 안 보는 습관을 가지면 그것조차 추천 안 해줍니다. 오히려 그 키워드랑 관계 있는 다른 채널의 영상들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금방 내 채널에 왔던 그 시청자를 잃어버려요. 쉽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애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밑에 다른 영상을 보세요라고 영상이 끝나고 이제 끝나기 전이죠. 끝나기 직전에 이렇게 막 이런 영상들이 있어 라고 막 보여주고 그죠? 왜냐면 이 지면에 내 영상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내 영상 안심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걸 클릭하세요 라고 해서 PC에서는 이걸 클릭할 수가 있는데 모바일은 이게 안 돼요. 예. 그래서 모바일은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I자라고 표시되는 카드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유튜브 카드 기능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영상에 10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이 모든 게 결국은 인터랙션이라는 거는 이제 내 채널에 한번 온 사람을 더 자주 방문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예,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는 하나의 제스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댓글을 갖고서 다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First Animal to Survive in Space 뭐 우주에서 살아남을 첫 번째 생물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커멘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커멘트 리스폰스라는 영상을 새로 만들 정도로 네. 이 정도 노력을 보여주면 커멘트하는 사람들이 혹은 다른 커멘트를 달았던 사람도 앞으로 더 많이 달겠죠. 네, 인터랙션을 더 많이 하겠죠. 신뢰가 더 갈 거고요. 아까 그 또 나왔는데 이분 그 영턱스 아중혁 씨 영턱스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죠? 영턱스 한국에 영턱스라는 저기 아이돌 원주 같은 저기 채널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예, 영턱스. 영턱스라는 의미가 약간 젊은 단독분자 뭐 이런 이제 뜻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분은 그 해시태그로 ask 뭐 생크인지 네, 이런 걸로 이제 소셜에서 늘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팬미팅도요. 팬미팅도. 네. 그러니까 사실 말이 뭐 뉴스 진행자지 그냥 크리에이터와 크게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인 미디어로서 자신의 팬덤을 형성해 나가고 그 팬덤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발한 소셜 활동을 하고 당연히 거기에 오프라인 미팅까지도 하는 네, 이런 분들이 한국에도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뉴욕 타임스의 그 저기 강제 수용소 그죠? 21세기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역시 커멘트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정도의 노력을 뉴욕 타임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인터랙션은 직접 대화하는 것만한 게 없겠죠, 그죠? 커멘트를 결국 남기고 그 다음에 하는 거지만 아까 행아웃 온에어라는 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실시간 다자간 채팅입니다. 여기에 시청자 중에 일부를 선발해서 대화를 하게 하는 형태의 포맷만큼 더 직접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혹은 이걸 사실 이거 자체가 라이브로 행아웃 온에어라고 행아웃 온에어, 그렇죠? 행아웃 온에어 행아웃이 원래는 다자간 채팅이고 온에어라는 걸 이걸 라이브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다자간 채팅을 유튜브 상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보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하면은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라이브 인터뷰 방송 같은 게 그것도 단순히 나와 어떤 인터뷰 대상자가 아니라 거기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옆에도 보시면 뉴욕타임스에 똑같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상원이요, 존 케리 상원의원과 예,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시겠지만 밑에 방이 여러 개예요. 예. 뭐 인터랙티브하게 진행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자, 여섯 번째는 여섯, 일곱, 여덟, 세 개 남았죠? 자, 에버그린이라는 거, 에버그린과 토피컬 밸런스를 맞추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 이 중에 뜨려면은 무슨 키워드를 써야 되나, 혹은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생각을 하시면서 뭐 실시간 인기 검색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실 텐데, 그런 게 이제 토피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대화로,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인 거잖아요, 그쵸? 그 대화의 주제에 나도 같이 편승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사람들이 그 영상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시류에 편승하는 걸 토피컬이고요. 에버그린이라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확 어떤 트렌딩 토픽이 아니라 늘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하는 이런 주제를 에버그린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항상 토픽컬만 쫓아다니면은 영상이 일단 건강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리고 그것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평상시에 관심 있는 주제, 에버그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영상을 뭐 그 콘텐츠를 만들면 꾸준한 검색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의 이제 유입을 기대하는 거고요. 다만 채널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검색량이 확 몰린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예, 거기서부터 이제 유입을 적극적으로 늘린다면은 당연히 커지겠죠. 예시는 넘어가고요. 뭐 여기에 바이스 일본 채널이 그 쓰나미에 대한, 쓰나미가 2011년에 있고 나서 2주기가 예를 들면 2년 후에요. 그럼 이제 2년 후쯤에 다시 뭐 쓰나미에 대한 과거 뭐 기록들이나 기억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소비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제 그때 당시 살아남았던 사람과 뭐 인터뷰하는 영상을 그 시점에 맞춰서 올렸을 때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아무런 뭐 연관이 없는 시점이 아니라 딱 그런 시점들을 잘 맞춰서 영상을 올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일 수 있긴 한데요. 일곱 번째는 우리가 그 긴급 속보 같은 것들이 항상 있죠. 그 사건 사고들요, 특히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사실 그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이제 더 많이 찾게 되고 그 영상을 통한 이제 뉴스 소비가 많아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보스턴 테러 사건에 있어서 FBI가 실제로 그 영상을 제대로 제목을 달아서 올렸고 그 영상에 대한 기사들이 그 관련해서 쭉 나왔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quickly optimize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검색을 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 보스턴 버밍, 보스턴 라이언 익스플로전 이렇게 있으면 이런 키워드들을, 아까 유튜브 메타데이터에서 제가 태그 얘기를 별로 안 드렸는데 태그나 키워드 같은 데 달아놓아야 예, 이 영상이 쉽게 검색이 더 잘 됩니다. 그냥 내가 보스턴이라고 하면 사실 다른 보스턴 영상들 사실상에 묻힐 거고,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에 맞춰서 최대한 맞춰줘야 더 그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옵티마이즈라는 걸 얘기하고요. 쓰나미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연도를 저렇게 기입을 하는구나, 연도라는 것도 표시를 분명히 명확히 잘 해주라는 얘기 드릴 거고요. 두 개 더 남았구나. 라이브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라이브는 유튜브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시청하는 라이브 콘텐츠가 뉴스예요. 예. 뉴스는 항상 라이브로, 원래 뉴스는 라이브가 또 생명이니까 실제 TV에 라이브로 방송되는 것들이 그대로 유튜브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뭐 이제 내가 뭔가 독점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회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로 유입시키기 아주 좋은 기회겠죠. 예. 얼마 전에 바둑 결승전 생중계한 거 아세요? 네, 그때 그 채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결과, 왜냐면 거기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예. 생방을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 채널을 사람들이 처음 알게 되는 사람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요. 그럼 아 이런 채널이 있었구나 하면서 구독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요. 네. 이 close a coverage gap이라는 게 결국은 내 커버리지가 원래는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좋은 라이브 한 방으로 네. 이 커버리지가 확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는 잘 쓰시면은 내 이제 특히나 이제 뭘 라이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채널이 확 클 수 있는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죠. 뭐 텍사스 트리뷴이라는 채널에서 예,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라이브에서 많이 보는 수치는 동접이 얼마였느냐 예, 20만 동접에 전체 본 사람들은 150만에 뭐 전체 시청 시간은 40만 시간이었다 그리고 2400명의 구독자가 새로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참고삼아 그 유튜브 역대 라이브 중에서 가장 동접이 많았던 영상 혹시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모르겠죠. 저도 예측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혹시 레드불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여기까지 힌트 드렸으면 혹시 아시나요? 뛰어내리는 거. 네. 어디서? 성층권에서. 네. 높이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층권에서.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무려 800만 명이 봤습니다. 동접이 전 세계에서. 예. 지금보다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 시점에 전 세계에서 800만이 봤던 그 수치는 깨지지 않고 있고요. 제가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2위는 다이애나 공주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튼 한 2,300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뭐 웨더, 더 웨더 채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재난 사실 사건 사고 같은 게 실시간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뭔가 그 실시간 피드를 여기에서만 하고 있으면 발견이 안 되고요. 이걸 여기저기 뿌려놔야겠죠, 그렇죠? 소셜을 통해서든 그래서 지금 라이브로 이 현장을 같이 보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라이브는 채널을 특히 뉴스 채널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마지막. Come up for air. 네, 수거표를 하나 나왔습니다. Come up for air. 무슨 뜻일까요? 에어가 뭐예요? 에어. 에어. 대문자로 썼다면 뭐 뜻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공기죠, 공기. 그죠? 바람. 네, 바람 좀 쐬라는 겁니다. 막 이제 열심히 뭐 콘텐츠 집중해서 만들고 이렇게 하겠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내 채널의 영상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좀 보자는 취지예요. 그 유튜브 분석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애널리틱스라는 게 있고요. 채널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자기 영상에 대한 분석 도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포맷들을 여러 가지를 시도할 텐데 어떤 포맷이 먹히고 있는지 내 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시청 시간, 시청률, 이탈을 언제 하는지 예, 어느 시점에 사람들이 저 좋아하는지 좋아요나 이런 것들 누르는 비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보면서 아, 이 포맷이 먹히는구나. 먹히면 다음에 또 만들면 되니까 다양한 포맷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What 2000 calories look like 라는 영상 한번 보실게요. 텍스트로 하면 재미없었을 거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재밌게 잘 만들고 음악도 흥미롭게 깔고 예. 이런 요소들이 뉴스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엔터테이닝, 즐겁게 만들어주는 요소일 것 같아요. 이 포맷을 사람들이 800만이 봤어요, 그죠? 이 포맷이 잘 먹힌다고 생각을 하면 비슷하게 계속 만들겠죠? 예. 그렇게 실험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여러 가지 해보다 보면 반응이 오는 게 있고 안 오는 게 있겠죠. 다큐멘터리 혹은 약간 이제 사회 고발성의 뉴스였는데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봤어요. 역시나 반응이 너무 좋고 심지어 에미 어워드에서 상도 받고 해서 더 확대해서 만든 건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장애를 갖고 있는 제니퍼라는 한 소녀가 결국은 그 어떤 보호시설에서 당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가상의 실제 엄마가 내레이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신 그 엄마 같은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포맷이 뭐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가가기 편한 포맷이고 더 관심 있게 가는 포맷이다 보니까 많은 시청을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Bipolar. 뭐 뒤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예. 상처들이 몸에 이제 생기고 여기에 대한 뭐 조사를 하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포맷에 대한 얘기만 이제 제가 드렸고요. 뒤에 보시면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형태로 지금은 리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예,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핏, 예, 반복해서 그때는 만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뭐 예, 접어야죠. 아홉 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키워드만 다시 한번 뽑아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 대화를 여러분을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이기보다 오히려 특정 좋아할 만한 그런 시청자 군을 찾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포맷,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잘 차용해서 했을 때 당연히 발견도 잘 될 거고 그 사람들이 더 즐길 거예요. 그래서 타겟팅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힘을 가지려면은 누군가가 공유를 해주기 시작해야 그쵸? 힘을 받을 텐데 공유하기 좋은 또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영상이 되려면 영상 그 자체보다 그 영상을 둘러싸고 있는 메타데이터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에서의 창작자끼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주력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채널이 있고 하면은 다가가셔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쪽 생태계에서의 뭐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공급자고 당신은 내 얘기를 들으시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이야기를 갖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인터랙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사, 그게 뭐 일시적으로 소수 관심사이든 평상시에 갖고 있는 관심사이든 이런 것들을 잘 분배해가면서 영상을 만들어낼 때 사람들의 어떤 검색 트래픽을 꾸준히 받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건 사고가 빵 터졌어요.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하는지를 빨리 확인해보고 여기 걸 메타데이터나 이런 것에 반영을 해서 그걸 소스로 또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 자체도 아까 FBI가 했던 그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라이브는 좋은 라이브는 여러분의 채널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 라이브 자체는 열심히 홍보를 해주셔야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인베디드 플레이어로도 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라이브 이벤트가 미리 계획이 돼 있다면 라이브 이벤트에 대한 티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미리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포맷을 다양하게 시도해보시면서 데이터를 차근차근 때때로는 보시면서 아 이런 포맷이 먹히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다들 이렇게 막 뭘 꼽으시겠어요? 네, 제가 꼽은 단어는 컨버세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나를 재밌게 해줘, 나를 울려줘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십니다. 실제로 특히나 모바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상 이거는 나의 길이고요. 이런 점을 사실 노린 컨텐츠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 손 안에 남자친구라는 채널 들어보셨어요? 예, 네, 마치 여기 있는 남자애가 나한테 막 말을 거는 것 같은 사실은 그런 대화의 욕구를 해결해주고 있는 실제로 정말 말로 대화를 하진 않지만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보고 예, 이 사람은 뭐 전국민 스타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 내가 좋아하는 뭐 1인 창작자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팬덤을 형성하고 예, 채널을 계속 구독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시는 모든 콘텐츠가 결국은 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들 많이 만드시고 많이 사랑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잘 들으셨으면 잘 들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드린 대로 2시 40분까지 예, 20분간 여러분의 유튜브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쪽에 있고요. 예, 편하게 가셔서 과연 끝나셔서 가실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런 질문 다 좋습니다. 뭐. 구글에 대한 것 좋고 유튜브에 대한 것 좋고요. 저에 대한 것 좋고요.
이 앞에 계신 분은 그냥 여기서 얘기하셔도 돼요. 들리니까. 그 구독자 수별로 취해야 될 전략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이제 시작하는 처음 시작하는 채널에서 취할 수 있는 뭐 꾸준히 영상 올리는 거 말고 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채널 브랜딩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채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채널 이름을 내가 만약에 제 이름 김범이잖아요. 범유TV라고 해놨어요. 범유TV에 대해서 저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범유TV라는 걸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나중에 검색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유튜브 채널들 많이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매 영상 뒤에다가 그 채널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넣습니다. 그럼 채널 왔을 때 그게 눈에 계속 들어와요. 시각적으로. 그 기억하는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 예시로 보여드리면 작년에 그 장난감 쪽에서 제일 많이 본 채널이 뭔지 아세요? 장난감 리뷰 영상 되게 많아요. 장난감 리뷰라기 하긴 그렇고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아세요 혹시?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에 가시면은 항상 캐리앤토 그 여러분 이 채널 무시하시면 안 돼. 이 채널 어마어마한 채널입니다. 제가 4살, 5살 된 딸이 있는데 그 이거밖에 안 봅니다. 네. 보시면은 뒤에 여기는 캐리앤 토이즈가 있고 최근에 이제 새로 시작한 캐리앤 북스예요. 책을 읽어주는 캐리앤 북스라고 뒤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고 캐리앤 플레이. 그러니까 이런 브랜딩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꼭 뭐 어린이 채널이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 뷰티 채널이 하나 있는데 경선이라고 있어요. 지금 구독자 27만 정도 되는데 보면 항상 이렇게 경선 그죠? 많이 붙이라고 했는데 네, 경선 안 붙인 것도 많네. 네, 붙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 자기 채널 이름들이 많이 컸어요. 근데 그 사이 사실은 그 내 채널 그게 뭐 무슨 이름이 됐던 그런 브랜딩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뭘 보냐면은 그게 실제로 먹히는지를 보려면은 이거 제 개인 채널인데 내 채널 분석 도구에 가서 트래픽 소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트래픽 소스를 보시면은 여기에 유튜브 서치라는 거를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내 영상을 보게 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걸 눌렀을 때 저는 뭐 제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막 성가 영상 주로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1순위로 내 채널의 이름이 떠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브랜딩을 하셔야 돼요. 전 어차피 제 그런 식의 브랜딩 필요 없었는데 이 지금 평화의 기도라는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많은데 그걸 사람들이 찾았을 때 이걸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영상 제목에 넣는 것 뿐만 아니라 영상 안에도 예를 들면 영상의 인트로 비디오, 아웃트로 비디오 이런 데들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쵸? 네, 그런 것, 그런 브랜딩 중요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뒤에. 결국 그냥 이동하시는군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현재 유튜브는 중국에서 직접 추천이 접속이 불가능한가요? 네. MCN 사업이 중국에서 분명히 커질 거를 뭐 보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글 및 유튜브를 담당하시는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해를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관심이 많고요. 그 뭐 제가 제 수준에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미 이에 대해서는 중국 쪽과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가능성은 당연히 알고 있고 뭐 한국 입장에서 한국 MCN 사업자분들이 딱 뭐 중국에 가서 중국의 다른 사업자분들과 뭐 당연히 비즈니스 하시는 거 이해하고요. 이제 그 외에 어차피 중국 외에서 중화권에 있는 시청자들도 사실 상당하고 그리고 뭐 해외 살고 있는 뭐 당연히 중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중국어 번역은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유효하긴 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중국에서도 예 알아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어쨌든 유튜브에서도 중국어라는 언어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언어라고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비즈니스가 뭐 풀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갖고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또 있습니까? 예. 파트너십 선정 기준과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게 수익이잖아요. 지금 수익 구조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인 과정 수익 창출할 수익분배 과정이요? 네. 파트너십의 조건을 얘기하셨는데 누구나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누구나 온라인으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라고 검색해보시면은 온라인으로 다 그 계약서를 클릭하시고 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실 수 있고요. 파트너가 그래서 조건은 없어요. 물론 자기의 저작물을 올린다는 조건 하에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남의 저작물을 올리고 이게 걸리고 이런 상태여서 그 올바르지 않다 하면은 잘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수익을 버는 방식은요, 저희가 광고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네, 광고 수익을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저희랑. 영상을 올리시면요, 그리고 내가 수익 그 유튜브 파트너로 등록을 하시면은 내가 영상을 올릴 때 이 영상을 수익 창출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뜨고요. 선택을 하면은 그 영상에 알아서 유튜브가 광고를 붙여줍니다. 예, 네, 광고주는 돈을 낼 거잖아요. 그 돈을 100을 내면은 그 수익을 몇 대 몇으로 예, 창작자와 유튜브가 나눠봤습니다. 그 몇 대 몇은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됐나요? 그러면 네. 일단 만약 제가 파트너십 등록하고 그냥 아무 동영상 올리면 바로 수익 창출? 바로 저기 광고가 붙을 수 있고요. 예. 근데 저희가 광고가 뭐 몇 번 노출됐다고 갑자기 뭐 떼돈이 걸리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 최소 정산 기준까지 그 수치가 있습니다. 예. 그게 과거에는 이제 100불이었어요. 그래서 10만 원 될 때까지 그냥 쌓아놓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뭐 이제 그런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가지고 예, 그 통장번호도 입력하고 뭐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지 이런 것들 설정해가지고 예, 받게 됩니다. 그럼 혹시 그 1일 조회수는 얼마인가요? 1일 조회수당 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이게 그 여러분 건너뛰기 광고 보셨을 거예요. 건너뛰면은 광고주가 돈 안 냅니다. 건너뛸지 안 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얼마를 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너뛰느냐에 따라 되게 변동이 커요. 건너뛰지 않고 30초까지 봐야지 광고주가 돈을 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왜냐면 한 20초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건너뛰었어요. 그럼 돈 하나도 안 내요. 대신에 30초 이상 영상을 보면은 돈을 많이 냅니다. 예. 옛날에는 그냥 노출 기반으로 우리가 TV 같은 경우 보잖아요. 노출 기반으로 광고비를 내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진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광고비를 쓰면 난 절반은 버리는 것 같다. 근데 그 버리는 절반이 어떤 절반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인데 이런 온라인에서 사실 그게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안 봤을 경우에 우리 과감하게 빼고 대신에 봤을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을 더 예, 청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파트너들이 수익은 계속 가져갈 수 있게 하는데 광고주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광고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얼마를 벌지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예. 예. 지금 한국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 네. 저널리즘과 부합된 1인 지금 MCN 사업장 1인 미디어가 한국에 지금 있는지 유심히 보고 계시는지. MCN요? 1인 미디어. 그러니까 뭐 1인 미디어 예, 많죠? 네, 되게 많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 제가 한 명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뭐 채널 크기로 얘기해야 될까요? 채널 그러니까 개인 창작자로서는 1등이 양띵이고 2등이 대도서관이고 3등이 동국남자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요. 앞으로 확장성? 아니, 그 중에서 아까 네. 그 저널리즘 위주로 아 저널리즘에서요? 네. 저널리즘에서 아직 큰 채널 없죠? 네 없어요. 그러면 전망이 좀 대한민국에서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이제 하셔야죠 열심히. 해외에서 저렇게 시도를 저통 미디어와 막 협업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못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잘 몰라서 그렇고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지금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직 없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방송사하고도 얘기를 아직 다 못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여기도 팀이 필요하고요. 마음도 열어야 되고요. 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네. 쉽지 않죠. 왜냐면 이거는 전통 미디어 혼자 바뀌어서 될 일도 아니고 내 개인이 내가 한번 미디어가 됐으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예, 무슨 다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유튜브를 기반하라고 하는 혹은 이제 그런 그 채널들은 분명히 그 시사나 이제 뉴스와 관련된 채널들 아마 찾아보시면 이제 더러 나올 거예요. 그런 채널들이 좀 같이 좀 빨리 컸으면 하는 소망은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같이 도와드리는 파트너 중에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제 통화도 하고 도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기존 방송사 채널, 뉴스 채널들은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래서 올해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네. 어린 분들이. 아까 저기 질문 마지막으로 아니 한 두 개 더 받아볼까? 네네. 말씀하세요.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모바일에서 안 되는 거 아시죠? 모바일 앱에서는 유튜브의 대부분의 유튜브가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8대 2 비중으로 가고 있고요. 전 세계도 50%를 작년에 넘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모바일로 가고 있고 모바일에서 대부분 사용 모바일 앱이에요. 근데 유튜브 모바일 앱에서는 그 애드블럭이 작동 안 합니다. 어차피 비중이 작은 일이라 저희가 어떻게 뭐 따로 거기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자연스럽게 그 비중이 작아지고 있어서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도 이제 그거 때문이 아니라 광고 수익 자체가 생각만큼 빨리 안 올라서 왜냐면 유튜브 조회량은 이렇게 빨리 되는데 광고 물량이 같이 받쳐줘야 이게 파트너들이 수익을 같이 많이 벌 텐데 그게 쉽지 않아서 저희가 유튜브 레드라는 구독 서비스를 냈죠. 광고 기반이 아닌 유튜브 레드라고 하는 거는 넷플릭스 이번에 뭐 여기 기사도 많이 보셨겠지만 월정액 서비스예요. 9.99불 9.99불 내는 그 내가 돈을 내면은 그 광고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서 네트워크 없어도 그 저기 온라인 상태가 아니어도 뭐 핸드폰으로 영상을 뭐 시청할 수 있다든지 다른 앱이랑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백그라운드로 동작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넣은 예, 구독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 출시했고 한국도 예, 나올 예정인데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수익화는 다각화될 예, 수익은 다각화될 예정이긴 합니다. 애드블록과 상관없이 수익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릴게요. 네. 하나는 동영상을 보고 나서 추천 영상을 이렇게 뜨잖아요. 그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저도 막 확신은 없어서 조심스럽기도 한데 이제 유튜브가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한국에서는 동영상이 소비되는 인터넷에서 동영상이 소비되는 이 주요한 가장 핵심적인 채널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MCN이나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제가 사실 그걸 많이 보진 않아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 TV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서 혹시 뭐 시장 분석이나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한국 얘기죠. 두 번째는 네. 첫 번째는 그 순서가 있긴 있어요. 근데 항상 똑같지는 않고요. 영상이 나오면 이렇게 다음 동영상이라고 자동 재생되는 항목이 있고 이게 세 개, 네 개 이렇게 블록 단위로 사실 알고리즘이 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 개에서 네 개 정도는 이 같은 채널끼리 나오고요. 근데 그거는 같은 채널에서의 사람들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질 경우에만 이렇게 자유를 주고요. 세 개 또는 네 개를 혹은 하나를 줄 수 있어. 이거는 되게 유동적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에이 재미없어 이거 관련된 다른 동영상으로 빠지는 습관이 더 강하다 그러면은 첫 번째 같은 채널이 아닌 그 영상을 더 먼저 줘요. 더 가시성이 좋게 모바일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얼마나 연관되게 프로그래밍을 잘 짜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동영상 추천되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 다음 영상부터는 그 키워드라든지 그쵸? 예, 실제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많이 타고 넘어갔는지 이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추천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목만 간단하게 놓고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추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영상과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넣어주셔야 다른 영상들과의 연계성이 높아져서 추천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키워드만 막 넣게 되면은 저희가 어뷰징이라고 판단해서 영상이 스팸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의하시고 문장 형태로 이 영상을 충분하게 많이 설명해 주셔야 그 영상에 나온 키워드로 다른 영상 옆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였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코리안 클릭 그 관리라고 하는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매달 동영상 사이트 관련한 통계 자료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국내 동영상 사이트의 순 방문자와 체류 시간과 이것들을 이제 내고 있는데요. 순 이용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시간이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 3위 사업자를 합한 거의 10배예요 현재.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 저희가 시간이나 체류 시간 갖고 고민하기보다는 이 시장 자체를 키우는 데 당연히 또 관심이 많고요. 그 시장 자체는 지금 당연히 연간 단위로 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 동력은 방송사나 이런 전통 미디어가 아니라 개인 창작자라는 거고요. 개인 창작자들이 올리는 영상의 그 어떤 증가세는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양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 현재예요. 그래서 영상이 더 많이 올라오고 더 많이 시청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고요. 제일 큰 고민은 굳이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고민은 많아요. 고민 많은데 아무튼 그 전망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 단계를 뭐 성숙기도 아니고 매우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의 매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은 아주 멀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유익하셨길 바라고 남은 교육 세션도 잘 들으시고 제가 일찍 끝내서 여러분 쉬는 시간이 좀 생겼겠네요. 그렇죠? 잘 쉬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과 한번 또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